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에 대해서 터보시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귀히 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건강 염려증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고, 다른 한 경우에는 몸을 너무 관리하지 않아서 몸의 상태가 나빠지도록 내버려두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영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육체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금이 가거나 무너지도록 방치하면 안 되죠. 그러기에 건강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몸을 우상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성형이나 다이어트나 아니면 명품으로 자기의 몸매를 지장하는 이 일들은 자기의 육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이 시대의 정신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그 영향에 노출되는 현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몸을 귀하게 여겨야 하되 우리의 몸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신 우리의 육신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걸림돌 3. 육신의 연약함.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아주 치열한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세 번에 걸쳐서 부탁을 하시죠. 그런데 졸음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은 주님의 거듭되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탄식의 고백이 오늘 주신 말씀이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오늘 주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걸림돌 세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너무너무 피곤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에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면 어때요? 기도에 어려움을 겪지요. 우리의 몸이 병들어 육신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기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현실이죠. 네, 여러분, 이게 우리 육신이 지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타락의 영향으로 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육신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떠나게 됨으로써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신이 죄의 영향, 죽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육신이 과도한 노동에 이기지 못하여서 과부하에 걸리게 되고,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질병과 세균과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육신을 관리해야 되는데 운동을 기피하거나 먹는 것을 편향적으로 섭취하거나 아니면 주어져 있는 일들을 지나치게 성취하고자 자기의 몸을 혹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은 이 상태들이 더 파괴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 같은 육신의 조건들은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고 마음은 영적으로 살고 싶으나 우리의 몸이 움직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한 번은 신학교에서 영성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강의를 듣고 기도 실습을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너무 피곤하고 숙소가 너무 추운데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답을 할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까?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의외의 답변을 영성신학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누워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고 내 육신의 편안함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 학생들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진정으로 영성 훈련을 하고 싶다면 누워서 기도하고 싶은 욕망을 제압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학생이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 질문을 한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싫은 타락한 육신의 욕망에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되지, 누워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뭔 상관이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하여 있지 못한 상태로 드리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닌 것이지요. 그 육신의 욕망에 우리가 속아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생활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타락한 육신의 유혹, 편안함을 요구하는 몸의 유혹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절한 건강을 관리하고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면 영성적인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몸이 약하면 기도도 힘들고 예배 생활도 힘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탱해 내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연단해야 되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과 그리고 적절한 휴식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몸을 단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근력을 단련해야 되고 우리의 신체를 단련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명 금욕의 훈련이죠. 우리의 육체를 단련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먹는 것들을 규모 있게 다스려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지나친 욕구들을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몸은 지나치게 쉬고 싶어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몸은 지나치게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다스릴 필요가 있죠. 지나치게 많이 자고 지나치게 느슨해지면 우리의 몸의 균형이 도리어 깨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요구합니다. 또 먹어야 될 분량 이상을 먹도록 요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먹어야 될 건데 먹어야 될 것들을 먹지 않는 것 거부하는 현상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때때로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게을러서 움직임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내 마음에 일어난 지나친 욕구들, 육신의 욕망들이 기도와 영성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타락한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육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욕망과 욕구들을 죽여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방해받는 세 번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을 다스려야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육체를 제어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단단하게 단련하고 관리하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되도록 여러분의 몸을 관리해 보십시오. 그러할 때 자신감이 생기게 될 거고, 그러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활력을 얻게 될 거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결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라고 하는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몸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사 하나님 성전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몸으로 주님 섬기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